하루에 8,000원 써야 되는데요? 7,8,000원? 아니, 원래 빡세게 살아야지 좀 더. 커피도 이거 계획적으로 뭐든지 하고. 커피는 회사에서 먹으면 돼요. 아, 한 번씩 데이트할 때 이렇게 스테이크. 스테이크는 나중에 썰기로 하고. 아, 그러면 네. 그 김밥 세상 이런데? 오늘 아침에 김밥 먹고 왔어요. 저 오늘 카푸어 분들에게 용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양성 채널 아니래니까. 안녕하십니까, 재펄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고정 컨텐츠 카푸어 편으로 돌아왔습니다. 일단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330i인데 준피디, 우리가 저번에 했던 G70의 라이벌이야 이게. 그리고 마력도 비슷해요. 250마력대. 얘가 40토큰가 그러고 G70은 36토큰가 그래요. 가격도 비슷해요. 이 차가 원래 6,000만 원대인데 할인을 차주가 700을 받고 한 5,500대 그 정도에 산 거예요. G70을 살 것인가? 3시리즈 330i를 살 것인가? 너라면 무조건 330i지? 저 520. 아, 그렇죠. 520i가 좋은 선택이네. 네. 오늘은 이 차를 설명할 게 아니고 이 차주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너 선배님이라 불러라 진짜. 아, 멋지던데. 오늘 오랜만에 카푸어 편의 끝판왕. 한 거의 월 200번다고 했었나? 과연 이 차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. 아, 근데 나 같아도 3시리즈 사겠다. 똑같은 4기통 가솔린인데. 아, 진짜로 기본적으로 사륜 다 들어가 있고. 이 비교를 했을 때 어떠신가요? 그때 G70 악플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못생겼다고. 시공 이쁜데? 너가 초대당할 거긴 한데. 근데 우리 현대 칭찬해야 돼. 왜냐면 이미 BM은 다 확보가 됐잖아. 그렇죠. 어쨌든 제가 이 앞에 디자인만 봤을 때는 아직은 BM이다. 아, 전에 G70이었으면 몰라, 그지? 네. 아, 근데 요번에 나온 G70이랑 비교하면 BM이 디자인적으로는 더 괜찮다. 근데 우리가 카푸어 편을 할 때 네가 유지를 잘 못해야 재밌지. 저는 카푸어 아니라니까요.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돼. 우리는 카푸어 양성을 하려는 게 아니다. 이걸 보면 사람들이 네. 용기를 갖더라고. 월 200에 나도 3시리즈? 이렇게. 근데 용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. 우린 말려야 되잖아. 근데 왜 이렇게 카푸어 편이 재밌냐. 이러면 안 되는데. 저희는 양성을 하려는 게 아니고 방지를 하고자. 근데 재밌는 건 어쩔 수가 없다.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. 카푸어 대장으로서 옆모습 길이도 뭐 G70이랑 거의 비슷하네. 근데 휠은 G70이 좀 더 이쁘다. 근데 G70 휠이 기억이 안 나요. 그거 살짝 포르쉐 닮은 휠 있잖아. 까레라 휠 같은 거. 포르쉐? 항상 현대랑 포르쉐 잘 비교하잖아. 근데 이왕 카푸어 할 거면 M패키지 사지 왜 럭셔리 샀지, 그지? 아, 저도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. 디자인이 네. 이왕 살 거면 M패키지는 네. 사줘야지. 근데 진짜 컴팩트한데 내가 진짜로 제일 비교하고 싶은 게 뒷좌석. 과연 얘는 얼마나 좁을, 누가 더 좁을까? 여러분들한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330i가 G70보다 좋은 점이 뭔지 알아? 쌍마우라. 야, 두 개는 있어야 스포츠 세단 아니야? 그런데 진짜 이거 너무 간지 안 난다. 왜 이렇게 둥글둥글해요? 여러분, 콧구멍 마우라. 이 정도면 너무 작다, 이거. 좀만 더 크게 만들었으면 이뻤을 텐데. 어쨌든 디자인상으로는 G70보다 앞서지 않나. 그리고 여기에 BM 마크 하나 있다는 것 자체가. 오랜만에 모였습니다. 우리 재펄TV의 카푸어. 본인이 카푸어 대장이라고 딱 출연을 했잖아요. 네네. 아, 대장까지는 아직 아닌가? 은피디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한. 아, 거의 뭐 신생아 수준이죠. 신생아. 제가 초등학생이면 신생아. 아, 아직 신생아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6입니다. 그래, 26세. 아, BM 26? 26 때 더 센 거 살 거잖아. 저 그때 포르쉐 가야죠. 바로 포르쉐 막스터. 아, 역시 세네. 역전하겠다. 역전. 선배를 역전하겠다. 네. 솔직히 26에 크게 성공하지 않는 한 벌이가 정해져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한 달에 한 200 정도 번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나는 갑자기 이 비싼 외제차를 사고 싶은 이유가 뭐였어요? 처음에는 겉멋으로 샀는데 네. 사고 나면 이제 좀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막 이렇게 데이트 이럴 때? 데이트를 차로 하기엔 좀 기름이 아까우니까 일단 제가 관상으로 좀 보면서 관상을 보면서 하기 만족. 데이트할 때는 아니, 지하철 타고. 진짜 지하철 타요? 아, 진짜인가?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, 진짜. 아, 이게 뭔지 알아?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천장에다 생선 한 마리 걸어놓고. 아, 맞아요. 밥 먹고 구경. 그러니까 기름값 한 달에 얼마 쓴다 그랬죠? 지금 거의 완타니까 5만원? 5만원도 좀 비싸긴 한데 뭐 그거라도 내야죠. 네. 그럼 이거야, 주차장 내려왔어. 일단 차에 한번 앉아. 기분은 내. 그리고 버스 카드를 챙겨. 자, 이제 데이트 가는 거다. 네, 이제 차 문 잠그고 이제 키 열심히 보면서 버스 타러 가. 커피 마시던 키만 꺼내놔. 난 오늘 버스 타고 왔지만. 그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걸고 쇼핑. 아, 이게. 네, 손가락 돌리면서 쇼핑하는 거. 아, 마치 난 7시리즈 타는 것 같아. 네.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세요, 대략? 저는 유통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아, 유통업계? 차 가격이 얼마였죠? 신차가로 한 6,100으로 알고 있고요. 제가 한 700 정도 할인받아서 5,000 중후반 정도. 그러면은 진짜로 그때 저희가 리뷰했던 G70 봤죠? 아, 예, 예. 어때요? 보면? 솔직히 전 G70도 좋아해가지고 뒷좌석을 타봤는데 정이 뚝 떨어져서 이게 네. 이게 더 넓죠? 그러니까 일부러 아직도 뒷좌석이 안 타고 있어요. 이따가 예. 감동적으로 느껴보려고. 저 막 넓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G70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죠? 투도어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, 그 정도? 네. 아, 근데 욕먹을라나? G70 아니에요. 어차피 얼굴 모르니까 욕해도 뭐 그렇죠. 근데 사투리가 구수하시네요. 아, 원래 구미 사람이라 가지고. 오늘 구미 카푸어를 모셨습니다.
무슨 할부로 샀다 그랬죠? 유예 할부라고 이제 그 지옥의 할부인데 그때는 몰라서 한 거고 지금은 이제 하라고 하면 손가락 잘라 나눠줘. 아, 뭣도 모르고 한 거죠? 네, 뭣도 모르고 이제 이야. 그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. 노예 계약. 진짜로 우리 차 구경하러 다닐 때 제발 유예 할부만 하지 말라고. 네. 그지? 너한테도 항상 충고. 이건 진짜 위험한 거다. 노예 할부다. 맞아요. 돌려받지도 못하는 선납금 내야 되고요. 할부 몇 년간 낼 거 다 내고. 그다음에 그리고 아반떼 하나 다시 줘야 돼. 아반떼 한 대 더 드리면은 나 삼시리 주겠다. 네, 맞아요. 이제 아반떼 못 준다 하면 이제 삼시리도 날아가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시작. 대차 수준이네. 일단은 저희 정말 대책 없는 구독자 한 명 나왔는데 월 할부금 얼마씩 내요? 월 할부는 43만 원밖에 안 냅니다. 야, 역시 43만 원밖에라고 하는 것도 짜세가 돼 있어. 처음에 얼마 받았어요? 처음에 2,100 정도 됐어요. 2,100 정도 받고 다음은 이따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3실이 딱 실내에 앉았는데 확실히 그냥 원래 늘 보던 BM이라서. 근데 이거 처음 샀을 때 감동했죠, 이 디자인 보고. 저 거의 눈물 흘리면서 탔죠, 거의. 아, 거의 눈물 흘렸나요? 초반에 좀 근데 너무 많이 타서 기름값이 많이 나서 좀 부담됐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거 하루도 일주일에 한 번 시동은 켜줘야 돼요. 아, 시동은 열심히 켜주고 있는데 이제 네. 시동 걸어놓고 한 시간 있다 끄고 다시 집에 올라가서 가만히고. 유튜브 하실 생각 없어요? 네? 저보다 말 잘하는데. 역시 3시리즈라서 진짜 컴팩트하고 아담합니다. 사실 운전석은 뭐 볼 게 없어요. 디자인도 뭐 늘 보던 BM이랑 똑같고. 그런데 이제 전 뒷좌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 뒷좌석 어때, 만족하시나요? 뒷좌석 뭐 타본 적이 별로 없긴 한데 네. 뭐 뒤에 사람 태우고 다녔는데 뭐 크게 불만은 없더라고요. 아, 욕은 안 들었어요? 네, 욕은 안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뒷좌석을 딱 앉았는데 아, 진짜 G70보다 넓구나. 아, 레그룸이 많이 남아요, 되게. 요 차는 뒷자리 거의 안 앉아봤다고요? 몇 번 앉아보긴 했는데 앉아서 주행한 적은 없죠. 아, 근데 거의 주행을 안 하니까, 그렇죠? 네, 그렇죠. 세워두는 네. 용이 버스가 훨씬 넓잖아요, 지하철이라. 버스는 다리 펴고 앉아도 충분히 아. 레그룸이 아, 버스 레그룸이 대박이잖아요. 버스 레그룸은 거의 G90급? 아.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게 포존 에어컨에다가 오. 열선 시트까지 있어서 이거 나중에 갓난애기들까지는 태울 수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이야, 이 차 이게 뒤에 포존 에어컨까지 다 돼 있네. 오, 이런 거 좋다. 자, 그리고 오랜만에 도시락. 다시 차 반납하고 할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써봐야지 안 아깝죠. 차 반납할 때 단가가 없기 위해서 안 냅니다, 그냥. 형, 저 진짜 질문 있는데. 네네. 제가 진짜 X5를 사고 싶거든요. 26살? 4년 후? 네, 대학 졸업하고. 좀 선 넘긴 하는데 은행한테 한번 물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유예할부로라도. 네, 유예할부로 하면 뭐 은행이 있으면 망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좀 선이 넘긴 하네요. 4년 뒤에 X5. 지금 우리 악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저희 양성소 아니고 이거 준PD 개인 의견이에요. 주행을 하면서 우리 또 구독자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차 리뷰가 목적이 아니고 과연 월 200에 330i를 유지할 수 있느냐,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시장님, 근데 이거 앞자리도 상당히 좁네요. 180 이상 넘어가면 못합니다. 요번 한 달 동안 제가 기름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아, 오늘 좀 오버했습니다. 오늘 좀 무리했어요? 네, 무리했어요. 아, 그 여자친구분도 오랜만에 이 차 탔겠네요. 아, 근데 이게 초반 밟을 때 확 나가진 않네요. 스포츠 모드 해야지 확 나가요.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그냥 저속에서 바로 치려면 좀 프락셀 비슷하게 밟고. 아, 좀 굼뜨다 이게, 그죠? 네. 오히려 G70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연비 얼마나 나와요? 보통 탈 때? 이게 시내 주행했을 때 거의 9 정도 나오고요. 고속 주행에서 에코 모드로 이제 반지열 키면 네. 18? 19? 와, 이거 기름 아까워서 또 못 밟겠어요, 그쵸? 네, 함부로 밟으면 안 돼. 그럼 다시 아까 대화를 이어나가서 궁금해하실 거. 아, 2100만 원 얼마 만에 모으신 거예요? 거의 뭐 한 2년? 그럼 거의 2년 동안 인생 건 돈을 다 쏟아 부으셨네요. 그렇죠. 3년 할부 월 40 얼마라고요? 3년 할부 월 43만 원. 거기다 기름값 한 달에 5만 원 쓴다 그랬고, 그쵸? 네네. 자, 26이면 보험료 얼마나 나오죠? 자차 포함했는데 자차에서도 단독 사고 제외가 있어요. 네, 그거 제외해서 160. 160? 네. 원래 그거 하면 더 비싸요? 단독사고 제외를 안 시키면 네. 200 나와요. 그럼 자, 일단 160이면 월 얼마를 쓰는 거죠? 잠깐만, 12만원? 13만원?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거의 60이네요, 거의. 아, 자동차세도 있구나. 자동차세는 얼마 안 나가겠다, 그쵸? 2000cc니까 뭐 1년에 48 나가는 것 같은데. 그러면 그냥 60 하죠, 60. 네, 월 나가는 돈 60입니다. 여러분, 괜찮네. 카푸어들끼리 통하네. 탈만하다. 괜찮다고 그쵸? 얘기하네. 탈만하죠. 나머지 140으로 생활하시겠네요? 집 대출금도. 역시. 오, 집 대출금 얼마 나가세요? 집 대출금도 한 41 정도 나가면. 네, 30년 계약했습니다. 아, 30년 계약? 네. 우와. 노예 중에 노예. 거의 오늘은 스파르타 쿠스. 그러면은 그거만 한 달에 100 나가네요, 어쨌든? 네, 숨을 못 쉬겠어요. 자, 그러면은 나머지 100으로 생활하시는 거죠? 네, 100에서 적금을 또 합니다. 아, 그래요? 또 생각 있는 카푸어네요? 네, 적금 80 합니다, 80. 적금 80? 80? 그러면 20으로 생활? 네, 20에다가 이제 신용카드 하고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그 보너스로. 아, 보너스? 네, 적금 못 넣는 달은 이제 한꺼번에
보너스 받을 때 한꺼번에 내는. 20으로 생활한다 그러면은 편의점 매니아세요? 편의점 안 가고 오트밀만 먹습니다. 아, 오트밀? 아. 타푸의 기본 자세야. 어, 좋다. 어, 딴 거 다 포기하고 난 차만 타면 행복하잖아. 어, 그게 더 오래 살아. 자,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지르십시오. 없다면은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. 오, 어때요? 수동으로 하니까 배기음 훨씬 괜찮죠? 그죠? 시원시원하죠? 기가 호강하네요. 어, 좋죠. 그 기름값, 기름값. 아, 나 기름값 어때요? 괜찮아요? 이거 고마워, 지금 고마워. 좀 부담. 5천 원 날라간 것 같아. 네. 어? 이런 소리 느껴보셨어요? 어, 처음 봅니다. 그렇죠. 네. 뒤에서 방구 끼는 소리. 어, 거의 스포츠카인데 완전. 그죠. 이런 거 기름값 아끼느라 못 느꼈잖아요, 그렇죠? 아, 오늘 이후로 또 느낄 일 없을 것 같긴 한데. 네. 조정해야 돼. 자, 기름 씁니다. 기름 씁니다. 이때 플러스 한 번 더 올라가죠. 이때 플러스 이렇게 하다가 저 앞에 차가 있죠. 그럼 엔진 브레이크 마이너스. 이렇게. 와, 이게 깐지납니까? 스포츠 모드로 기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눈치 보여요. 이제 그만할게요. 저 이제 에코 모드로 달릴게요. 솔직히 초반은 얘가 더 답답하고요. 속도가 붙었을 때는 G70보다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이거 마지막에 차 가질 때 얼마 내야 되죠? 2,700 내야 돼요. 어, 그럼 아반떼 한 대 드리고. 네. 330i 주십시오. 그렇죠? 그렇죠. 처음에 2,100 플러스 3년간 43만원씩 3년 곱하면은 1,548? 1,548만원 플러스 마지막에 2,700 플러스 하면은 6,300. 어, 6,300. 결국은 할인을 받았죠. 6,300에 산 거네요. 할인 700이 무의미한. 여러분, 이런 거를 계산을 잘하고 사야 돼요. 이게 막상 내가 처음 살 때 싸게 샀다고 그러지만 이런 거는 또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잘 하고 사셔야 되고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서 좀 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. 네. 후회합니까, 안 합니까? 초반에는 확실히 사고 나서 네. 이제 돈 빠져나가는 거 보고 후회하면서 그랬는데 네.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안정적으로 쓴 수미가 이제 그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어. 네. 지금 매우 안정적입니다. 아, 근데 20만원 나오면은 하루에 8,000원 써야 되는데요? 7,8,000원? 아니, 원래 빡세게 살아야지 좀 더. 커피도 이거 계획적으로 뭐든지 하고. 그렇지. 커피는 회사에서 먹으면 됩니다. 아, 한 번씩 데이트할 때 이렇게 스테이크. 스테이크는 나중에 썰기로 하고. 아, 그러면 또 네. 그 김밥 세상 이런데? 오늘 아침에 김밥 먹고 왔어요. 아, 이것이 진정 카포의 참 모습이 아닐까. 여러분, 이 생활이 부러우시다면 지르십시오. 부럽지 않다면은 보고 교훈을 얻으세요.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. 월 200만원에 330i 유지 가능하다.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공감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, 비공감하시면 악플 말고 아, 저건 아니다 이런 글 좀 달아주세요. 네, 그리고 곧 준PD X5 출고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잿벌이었습니다. 제가 진지하게 X5는 솔직히 무리고 제가 BMW 3시리즈급 2급으로 가고 싶긴 하고 제가 알바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한데 솔직히 가능할 것 같아요. 저번에 K5 본 거 좀 실망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스팅어를 뽑았으면 충분히 더 올라가기 쉬웠는데 K5였기 아. 때문에 한 1, 2년은 아. 더 고생해야지 아.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까 주식 좀 많이 오르셨다 하셨는데 그거 팔면 충분히 X5 가실 것 같은데 파시고 이제 X5 구매하시면 저도 바로 X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넘어가실 건데요? 저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장난 아닙니다. 여기 미친 현장입니다.